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소울수염하늘소와 북방하늘소가 소나무에 있다가 탈출한 구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으로는 소나무류 중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저항성이 있는 수종으로는 소나무 중에 리기다 소나무, 테에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요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기다나 리기테다나 테다 소나무에는 솔수염 하늘소가 되어가지고 재선충을 감염시키더라도 버틴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남는 수종이라는 겁니다.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뭐 같은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란 무엇인가?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소울수염 하늘소, 북방 하늘소 몸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깔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하여 나무 위에 침입하게 됩니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현재까지는 없어가지고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고 합니다. 감염된 소나무류는 당년도에 80%, 이듬해에 20% 고사함으로써 100% 고사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의 생활사, 매개충의 생활사. 매개충은 가을철 매개충이 산란을 하고 매개충은 약 100개의 알을 고사목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목 안에서 겨울에서 초봄까지 지내게 되고 이 매개충이 유충 상태로 월동을 하고 재선충이 매개충 몸속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서 가을철까지 매개충이 우화를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소나무에 재선충병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벌채 예방 및 방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 고사하는 소나무 에이지라고 그랬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벌채 및 벌채 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나무 재선충은 0.6에서 1mm 내외의 선충이다. 이 선충이 소나무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수분의 흐름을 막아서 소나무를 죽게 한다. 매개충인 소울수염 하늘소와 북방 하늘소는 재선충이 스스로 기주를 이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개충의 체내에 머물러 있다가 나무를 씹어 먹거나 산란 시 나무가 상처를 받게 하여 재선충이 건강한 나무에 침투하게 도와줍니다. 침투한 재선충은 나무를 고사시키고 다시 고사된 감염목이 매개충의 산란체를 제공하면서 소울수염 하늘소와 소나무 재선충은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선충이 감염되면 벌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배냉해야 된다. 그리고 벌채한 감염목과 잔가지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파쇄하고 훈증하거나 열처리하거나 소각하여 감염목 속에 기생하는 매개충을 죽여야 한다. 매개충이 뭐라고 그러죠? 북방하늘소와 소울수염 하늘소죠. 특히 주변의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산란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소울수염 하늘소의 연간 행동 반경은 2, 3km에 불과해가지고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1년에 2, 3km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은 1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한 2, 3km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매개충에 의한 감염 확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감염목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로 사용하거나 구들빵을 사용하거나
조경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제 방법은 물리적 방제 방법과 화학적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는 감염모구 벌채 훈증 발견 즉시 신속한 처리를 하고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개충 후 솔수염 하늘소 박멸하는 것입니다. 솔수염 하늘소 후 항공 방제를 병행하고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천적을 이용한 유충 후 먹이사슬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물리적 방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제 방법으로는 화학약품을 주기적으로 목관부에 주입, 소나무의 목관부에 주입해가지고 재선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 대비 실현이 불가능하다. 소나무를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솔수염 하늘소 후 화학적 박멸, 이 무슨 소리냐면은 중간 매개충을 기본적으로 박멸한다는 것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를 집게로 잡아가 죽이거나 안 그러면 약을 쳐서 죽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솔수염 하늘소를 죽이는 방법이 화학적 방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솔수염 하늘소에 의한 소나무 피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5월달에서 7월달까지 요 기간에는 부화한 매개충 후 성충이 소나무 신초에 피해를 준다. 신초 피해에 의한 상처를 통해 재선충이 전파 감염이 된다. 5월에서 7월은 소나무의 새로운 이 싹이 돋아나는 그런 때거든요. 4월, 5월에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충이 소나무 신초를 갖다가 피해를 준다. 그 신초를 상처 입은 신초를 통해서 재선충이 전파 감염이 된다. 그리고 6월, 7월, 8월 요 기간에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급속히 증가, 한 상이 20일 후에 20만 마리가 된다. 소나무 재선충 한 쌍 부부가 암놈 숙놈이 20일 후가 되면 20만 마리가 된다. 가히 대단합니다. 기하급수적이란 말이 맞죠. 나무 전체로 퍼져가 나무 조직을 파괴하고 수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6, 7, 8, 9, 10월 동안은 고사목우 숲이 속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재선충과 매개충, 유충이 함께 분포하는 기간이 바로 6, 7, 8, 9, 10입니다. 그리고 12월, 11월 달부터 다음에 5월 달까지 이때가 중요하죠. 매개충이 소나무 목질부에 번데기 집을 짓고 소나무에 산재된 재선충이 이 번데기에 공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11월 달부터 다음에 5월 사이에 배에 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훈증을 처리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파쇄를 해가지고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 하늘소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1m도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솔수염 하늘소가 거기서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다음에 5월 이후에 거기서 나무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런데 탈출하기 전에 번데기 상태로 있을 때 파쇄를 갖다가 1.5cm 이내로 파쇄를 하게 되면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 하늘소는 번데기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 거기에 수백만 마리의 소나무 재선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다 죽게 되지 어디로 옮겨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